117번 김한우 선수 네,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결승전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루트가 2번 과제입니다. 지금 뭐 첫 번째 보이는 그 연두색 홀드만 봐도 대단할 것 같네요. 이 한국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볼더링 대회가 진행했을 때 이런 동작으로 진행을 했던 루트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선수들에게도 참 좋은 경험이 되겠어요. 그렇습니다.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루트고 네. 홀드도 잘 안 잡히고. 그렇죠. 김한우 선수 네, 이제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.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이제 두 번째 시도 바로 이어집니다. 지금 뭐 거의 잡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. 홀드라고 돼 있는 홀드는 딱 하나 붙어 있습니다. 완든 홀드. 네, 선수들이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김한우 선수 두 번째 과제 지금 벌써 세 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. 네, 자꾸 미끄러지니까 이제 브러싱을 다시 하고 있고요. 이 날씨도 더운데 잡을 홀드는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런 상황에서 휘설련님. 뭐 선수는 네. 프로의식을 갖고 네. 열심히 해야죠. 네, 김한우 선수 세 번째 시도도 그냥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지금 김한우 선수는 약간 지금 동작을 풀어가는 능력이 네. 지금 이 루트에서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지금 1번 루트는 정말 잘 풀어나갔는데 네. 이번 루트는 지금 이 루트 세터들이 의도한 동작들을 네. 하나도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럼 김한우 선수가 지금 저기 보이는 연두색 홀드가 보이는데 저 동작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했으면은 돌파가 가능했을까요? 저희 루트 세터들이 생각했던 동작들은 저 스타트 홀드인 연두색 홀드에 네. 두 손과 두 발이 다 올라온 상태에서 네. 지금 김한우 선수가 잡는 오른손 검은색 볼륨 홀드가 아닌 그 다음 홀드에 다음 볼륨 홀드에 왼손이 들어오게끔 의도를 했던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김한우 선수가 지금 그 부분에서 의도대로 하지 못하고 네. 지금 똑같은 동작으로 거의 계속 시도를 하고 네. 있죠. 몸을 던져봤는데 네, 역시나 미끄러집니다. 양손에 있는 홀드들이 전부 다 안 좋기 때문에 네. 뛰어서 잡는 동작들을 하는 행위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. 김한우 선수 이제 21초, 네, 20초, 20초 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. 김한우 선수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지막 시도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최선을 다해 봐야겠죠. 근데 계속 똑같은 동작으로 지금 시도를 해요. 김한우 선수. 볼더링 경기는 루트 세터들이 의도한 대로 경기를 좀 진행해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. 네, 김한우 선수.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. 이제 마지막 시도가 되겠습니다. 계속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. 마지막 힘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. 네, 똑같은 동작으로 지금 시도를 해보는데 여의치 않고요. 김한우 선수 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데 떨어지고 마네요.